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 문제를 덜 풀으셨습니까? 일찍 오신 것 같은데 아직도 같이 풀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간단한 문제죠. 1번은 개발 방식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것은 신탁 방식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은 LQ 계산하는 건데, 저 이런 LQ 계산할 때 지금 섬유산업인가요? 전자산업인가요? 전자산업이죠. 지금 A, B, C 도시가 있고 섬유산업도 있지만 전자산업에 대해서 LQ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쪽 숫자는 필요가 없죠. 이쪽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150인가요? 여기가 여기 100. 전체가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여기가 400인가요? 500, 1100, 2000. 자, A 도시, B 도시, C 도시 모두 전자산업의 LQ를 비교하는 거니까 A 도시에, 여기 보세요. A 도시에 전자산업 하면은 여기죠, 여기. 그러면은 전국의 전체는 늘 이렇게 포함된다 그랬죠. 여기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쳐서 내 귀퉁이에 있는 숫자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2000분의 1000분의 400분의 150 이렇게 하고, 그럼 B도시의 전자산업 하면은 이걸 해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2000분의 1000분의 500분의 250. 마지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 분모에 2000분의 1000이 모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럼 분자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분자만 보면 되니까 400분의 150, 요거는 반이 안 되잖아, 얘가. 얘는 2분의, 분자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500분의 250이죠. 딱 2분의 1이죠. 1100분의 600은 반보다 더 크죠.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CBA 이렇게 되죠. LQ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굳이 LQ를 계산하지 않아도 크기는 비교할 수 있죠. 그죠? 이러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아,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150, 2000분의 500분의 1000분의 150,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아니죠. 이때는 이게 다르잖아요. 분모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예. 근데 그때는 분모를 다 계산을 해줘야 되죠.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150, 2000분의 500분의 1000분의, 이렇게 다 해줘야죠. 이 분모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때는. 이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게 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이게 사실은요,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는 게, 아, 지금 웃으신 분들은 틀렸단 얘기인가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게 질문하는 사람이 문제를 출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문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유치하지 않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거짓말 하는 건데 유치하지 않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무난한 거짓말 하는 방법이 말 바꾸기예요.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차입자, 대출자,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이렇게
대칭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치지대론이라는 것이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네요. 위치에 따라 수성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성비가 거리가 멀수록 수성비는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수성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지대는 적어지는 거죠. 이거 반비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인데, 왜냐하면 지금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은 핵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혹시 예전에 소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소도시, 그 소도시에는 상가 또는 관공서, 학교,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시내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죠. 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핵 안에. 단 하나의 핵 안에. 근데 다핵 도시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금융, 행정,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핵들이 다 기능이 분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핵 안에 다핵. 그죠? 그래서 다핵심이론에서 그 중심 모문적과 다이성끼리 다 유사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중심 업무 지역과 다핵의 성격이 유사하지 않다는 거죠. 각각의 핵은 기능별 분화가 나타나, 기능별 분화. 기능별 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핵과 중심 업무 지역이 같을 수가 없죠, 성격이. 됐나요? 3번이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 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급 주거지는 교통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노선을 따라 발전하는 경우. 예.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주거 환경도 괜찮고.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주거 환경이 좋은 외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그 주거 분리라는 것은 경공업지대 같은 그 주변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살게 되거든요. 그 근로자들이. 그러면은 고소득층 주거지대는 그 반대편에 입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급지대는 고소득 주거지대와 저급 주거지대 사이에 입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5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은 5번이죠. 이게 기존 매장, 신규 매장 당기는 힘을 계산하면 되죠. 기존 매장에 당기는 힘은 10의 제곱 100분의 1000이죠. 그 다음에 신규 매장에 당기는 힘은 20의 제곱 400분의 16000이죠. 동그라미 두 개 약분하면은 160 나누기 4니까 40이 되고요. 이거는 10이 되죠. 10대 40은 1대 4. 20%, 80%. 됐죠? 그리고 함정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런 건 이제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5번 그 질문에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2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2가 아닌 숫자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함정은 항상 이렇게 괄호 속에 있으니까 괄호 속을 살펴보십시오. 근데 괄호 속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말고요. 다른 파트에서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정책론 같은 데서 괄호 속을 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더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거는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기 우리 시장 수요 함수 구할 때 괄호 속에 이렇게 보면은 단 이 재화는 사적 재화를 전제로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 나오죠. 그거는 사적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 이걸 어떻게 합해요? 수평 방향으로 합하잖아요. 근데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하거든요.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해요. 그래야 수요곡선이 나와요. 공공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왜 공공재 말씀드릴 때 비경합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록 그 한 사람당 단가는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성격이 바로
공공재에 대한 수요 우선은 수직으로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없으면 출제 오류가 돼요. 공공재냐 사적재냐에 따라서 이 수평합이냐 수직합이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 애로사항이죠, 그게. 아무렇게나 출제하면 그게 출제 오류가 되고 분명히 출제해도 이런 거 모를 건데 사람들이. 그죠? 근데 분명히 강사들이 이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과로 서 있을 때는 그거는 관계없이 그냥 무시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6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 한다. 어떤 입지 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원료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 무게와 부피가 크대요. 그러면 시장 지향이죠. 다음에 기술 연관성이 높대요. 그럼 벌써 나오는 거죠. 직접 지향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7번은 정답이 1번이죠. 큰 도시가 상권이 더 넓죠. 작은 도시가 상권이 좁고 그러니까 작은 도시 가까이에서 경계가 결정됩니다. 다음에 8번 같은 거요. 8번은 1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8번, 1번 지문 같은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면은 이게 무슨 평가요? 소급 평가잖아요. 이런 질문은 제가 만들어 놓고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다른 틀린 질문 만들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의 질문인가 하면은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얘기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조금이라도 봤다면 이걸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의 질문입니다. 이런 게 섞여 있는데 1번 지문을 5번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이도가 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1번 지문을 5번으로 갖다 놔버리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런 이 지문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출제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출제 수준이.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출제를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점수가 안 나올 때 모의고사 봐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단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를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살펴보시고 이 틀린 문제가 정말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인지 아니면은 예외적으로 출제된 문제인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늘 출제되는 것들이 좀 최근 10년 정도 문제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흐름이 보이죠. 근데 그런 출제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내가 틀렸다 그런 것들은 내가 다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9번은 9번은 정답이 5번인가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보통 가격과 가치를 바꿔놨죠. 다음에 10번은 내부 기능상 효용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 불량 형식 구식화 등의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 계획표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1월달에 1월달부터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6월까지는 1차에 5일, 2차에 하루, 그래서 5일 중에 민법 3일, 개론 이틀, 그다음에 공법의 하루 이렇게 안배를 해서 1차를 튼튼하게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1차가 튼튼해졌습니까? 1차가 튼튼해졌습니까? 아직도 덜 튼튼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7월부터는 이제 약간 2차 다른 과목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차가 튼튼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1차를 4일, 2차를 이틀 정도 7월 달부터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8월 중순쯤 넘어가면은 이제 한 반반 정도씩 정도. 이게 어느 경우에도 1차를 50% 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의외로 사람들이 이거 까먹는 것도 잘 까먹어요. 예, 그래서 손을 약간 놓게 되면은 예, 1차를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를 5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까먹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50%를 유지를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2차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1차가 안 돼 있다. 예, 그럼 이걸 조금 더 늦춰야 되는 거죠. 1차를 조금 더 하는 거를. 왜냐면은 그 아직은 1차가 전혀 안 돼 있다 해서 2차를 손 놓기는 이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1차만 준비해서 합격한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시즌이 바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7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1차만 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1차만 해가지고는 7월부터 해서는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1차를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1차도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를 그렇게 집중을 안 한다는 얘기죠. 1차를. 그러니까 합격률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요즘은 저걸 안 하거든요. 공개를. 잘 공개를 안 하는데. 근데 대충 유출해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정확한 분류 통계를 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합격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들을 집계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제 학원 수업 듣는 분들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높아요. 학원 수업을 들으니까 그 응시하는 사람들이 학원 수업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도 차이가 나요. 온라인은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온라인은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온라인 업체들이 뭐 합격하면은 뭐죠? 환불해준다 이런 거 돼요. 그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합격 못한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환불해준다는 저걸 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근데도 된다는 거죠. 그게. 그는 그만큼 온라인은 합격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이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은 1차는 다 합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물론 있죠. 사전에 선수학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선수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나는 좀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일찌감치 지금부터 1차로 돌아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치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원래 함께 합격하도록 코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 할 거라면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1차와 2차를 같이 진행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올 이제 7월달 처음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왔으면은 자신의 그 향상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는 향상 정도에 비추어서 나는 이제는 이제 1차만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시거나 하면은 더 1차만 하세요.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분들도 전화가 와요.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들어보고 지금 뭐 4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4월. 근데 4월부터 했는데 지금 이 올라오는 속도를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듣고 모의고사 어떻게 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러면 이게 향상되는 속도가 보이잖아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제가 상담하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4월달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직은 좀 더 1차와 2차를 좀 더 같이 끌고 나가 보세요. 그래서 공법 이 7월까지는 공법 끌고 나가 보세요. 같이 1차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니까 이 동차를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니까 공법을 8월 달까지는 끌고 가 보세요. 그런 정도라면은 8월 중하순에
1차로 돌아서도 충분히 1차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좀 더 뭔가를 이제 코치를 필요로 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라고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이 시험 성적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는 정도와 공부했는 시간의 정도, 그리고 향상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코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제 계획표를 짜고 공부를 하시느냐 묻고 싶어요. 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공부하시나요? 계획표. 계획표를 짜셨다면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는 걸로 짜셨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차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차를 하루만 해야 돼. 하루만. 네. 이게 의외로 금방 까먹는다니까요.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1차를 50% 밑으로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1차가 서서히 줄면서 1차를 계속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그 올려놓은 실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포 바로 정도는 계속 하라고 끌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나머지 과목 2차는 단기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표를 짤 때는 그 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이 수업 듣는 거 말고 수업 듣는 거 말고 한 30시간 공부할 수 있나요? 자,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잖아요. 하루 3시간, 3시간. 월화수목금 5일 잡고요. 나머지 토, 일, 7시간씩 할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아, 특강 때문에.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특강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일단은.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을 30시간 못 빼면은 못 빼요? 아니 하루 지금 집에 가면 3시간도 못 한다고요? 집에 가서 알바 뛰어요? 자 그러면 일단 30시간 기준 잡을게요. 30시간 잡는다면 이게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요일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패턴이 바뀌니까 일주 단위로 시간을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와 2차로. 그죠? 예, 1차에 몇 시간 지금 아직은 1차가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고요. 예, 아직은 1차에 20시간이라면 2차에 10시간 이렇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1차가 된 분이라 해도 그래야 돼요. 아직 1차가 얼마 안 됐다면 이 비중은 더 이쪽으로 와야 돼. 1차 위주로. 그리고 다시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민법이 한 12시간이다. 개론이 8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구분해야 돼.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짜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30시간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빼야 돼. 일단 내가 그 가사 일이라든가 다른 일을 하고 수업 듣는 거 빼고 왔다 갔다 잠자고 다 빼고 그걸 나머지 시간을 모두 공부를 한다면 했을 때 30시간이면 30시간 공부 못해요. 그렇게 짜면 안 돼요. 여기에 60%만 잡아야 돼요. 18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40%는 여유 시간으로 남겨놔야 돼요. 누가 그 공부학 저기 뭐냐 밥 먹고 뭐 가사 일을 하고 남는 시간 100% 다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면은 100% 계획 실패예요. 여유 시간을 두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60-70%요. 이렇게도 실천하기가 쉽잖아요. 이 60-70%도 지금까지 제 경험상 그래요. 계획표를 100% 잡았다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잡아야
그나마 어느 정도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구분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간을 막상 쪼개다 보면 과목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죠? 예,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장 많은 시간을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시간이겠어요?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이 제일 많다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는 애들 들어보면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요. 교과서만 봤어요. 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그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집에 조금 집에 와서 보완하면은 그게 예, 합격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일단 하고 예, 집에 와서 보완적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구체적인 시간을 예, 배분을 해야 되고 다음에 내가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을 잡아야 돼요. 한 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막연히 앉아서 책을 보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오늘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몇 시간 동안 어디 몇 페이지인데 지금 전체를 봐야 되는 분량 중에서 요 정도밖에 못 본다면 이거를 다 똑같은 강약으로 보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 이게 똑같은 강약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덜 중요한 게 뭔지 선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 시험 칠 때까지 며칠 남았어요? 한 16, 17주 남았나요? 17주 정도 남았나요? 17일 49, 7일은 10일, 119일인데 16주 남았나요? 16주 아닌데 16주는 더 남았는데 네, 120일 남았죠. 1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120일 동안 하루 평균 3시간이면 360시간이고 이거를 한 번만 봐서 안 되잖아. 이제 이렇게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짤 때는 시험 D-Day를 기준으로 10월 24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D-Day 전날 10월 23일, 10월 22일, 21일, 20일, 19일 이 D-Day 전날은 1차와 2차를 모두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루 만에. 하루에 전 과목을 스킵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주 표준적으로 합격을 한다면은 그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요. 70점 이상. 그다음에 이날은 1차만 봐야 돼요. 1차. 요날은 2차만 봐야 돼요. 왜 1차를 이날 볼까요? 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에 가까운 날 보는 거예요. 2차를 그 전에 보고 기억이 좀 더 흐릿해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1차를 앞당겨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이때는 민법 하루 종일 보고 이때는 개론 하루 종일 보고 나머지 18, 17, 16 2차 과목 하루씩 봐야 된다고요. 이게 가장 표준적인 D-Day를 놓고 봤을 때 학습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2차 과목들을 배치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이제 모든 진도가 끝나야 된다고요. 이전에 모든 진도가 끝나도록 그러면은 이제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한 3일 동안의 민법을 보는 거죠. 한 3일 그렇게 3일 동안 개론을 보는 거죠. 물론 이 3일 동안 다 민법 보고 이 3일 동안 다 개론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치를 시키는 거죠. 물론 이 6일 동안 반반씩 민법 개론 이렇게 3일을 두고서 전 범위를 볼 수 있는 1회독이죠. 이게 1회독. 이게 1회독이죠. 여기서 또 1회독이죠. 여기서 1회독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4회독이 되는 거예요. 4회독. 이게 이제 표준적인 그 계획표 작성이에요. 시험을 앞두고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 공부하는 양을 비추었을 때 내가 이 파트, 이 과목에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다 본단 말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 선별을 해서 그걸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제한된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냉정하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너무 욕심을 내서 잡으면 안 돼. 내가 한 시간 동안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잡으면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실패야. 계획 실패. 냉정하게 내가 한 시간에 볼 수 있는 분량을 잡고서, 예, 될 수 있으면은 너무 확장하지 말고, 너무 좁히지는 않되, 예, 넓히지는 말고 잡으세요. 그리고 과목별로 선별하세요. 어떤 파트가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그 중요한 파트를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예, 앞으로 두 달 보름 후에, 앞으로 두 달 보름 후에 다시, 예,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그 모의고사 찾는 거라든가, 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라면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진단서를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서를. 앞으로 남은 한 달 보름 또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어떤 파트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예, 이런 한번, 예, 나름대로 계획표를 짜서 실천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예, 여기 지금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 시간이 부족해서 뭐 시험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 전원 합격에, 예, 시나리오를 쓸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예, 감정평가 파트죠.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 개별분석인가요? 이 지역분석 개별분석하고 지난주에 했던 가격재원칙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예, 작년에 가격재원칙이 출제가 안 됐어요. 예, 이게 해마다 거의 한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인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지역분석 개별분석도 몇 년간 지금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것도 한 10분의 6이나 7 정도 되는 파트인데 몇 년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 지난주 마지막에 했던 파트와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중요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지역분석은, 이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 지역의 가장 일반적 이용입니다. 이건 용도 측면에서 따지는 거예요. 용도적 측면에서. 용도가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인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판정하는 거고요. 개별분석은 그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 개별 부동산은 바로 최유효이용을 보는 겁니다. 보통은 이게 일치합니다.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이용이 일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거지역에서 눈 감고 뽑았을 때 그 부동산은 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은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분석은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땅도 있고 낮은 땅도 있고 어떤 범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쪽은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판정하는 게.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이렇게 엇갈려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지역분석에서 가격, 개별분석의 가격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엇갈려 문제를 많이 만드는데 근데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 지역분석 최유효 이용하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심해야 되는 게 지역분석은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해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선행분석이 돼야 돼요, 선행. 판정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판정을 하는 거니까. 얘가 후행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전체 분석이라면 이게 부분 분석이 되는 거고요. 거시 분석이라면 미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주에 했던 가격 원칙과 관련해서 적합의 원칙이 관련된다면 이쪽은 균형의 원칙이 관련되고요. 물론 이제 균형의 원칙만 관련되는 건 아니죠. 이게 개별 분석이니까 내부 관련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대표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여기에서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다음에 이쪽과 관련해서는 부동성이 관련돼요. 여러분들 동산의 지역 분석합니까? 동산 중고자동차 살 때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 중고자동차 이거 안 따지잖아요. 부동산이니까 지역 분석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죠? 그리고 인접성 이런 것들이 지역 분석에 근거되는 이제 관련되는 특성이고요. 여기는 개별성이 되겠죠. 물론 이 최유 효용을 판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용도 다양성도 관련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대칭적으로 질문하는 게 한 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출제되는 게 지역 분석의 대상입니다.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하는데 얘는 같은 급이 아니죠. 얘네들과 급이 다르죠. 얘는 얘네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지역 분석의 대상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일단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이 유사 지역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리 원근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한정해 주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저거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벗어나 버리면은 대체 경쟁 관계 있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수요 공급을 줄인 말이잖아요. 같은 수급 범위는 같은 시장 범위가 아니란 얘기지. 대체 경쟁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정해주는 것도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범위를 정해주는 게. 이렇게 정해줘야 사례 자료를 수집할 때도 어디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 사례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인근 지역에 사례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인근 지역 안에 없으면은 유사 지역까지 가서 사례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까지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일단 세 개.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주로 출제되는 파트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실 때는 그 168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169쪽에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의 개념에서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고요. 인근 지역은 특정한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가지며 상호 대체 경쟁 관계 있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동질성을 가지면서 대체 경쟁을 가져야 돼요. 동일 수급권은 동질성을 갖는 이 범위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다른 용도적 지역도 여기 안에 있죠. 동일 수급권 안에는. 이 전체를 얘기하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용도의 지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동질적인 지역 범위에요. 여기도 동질적인 지역 범위에요. 여기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지역이다. 그럼 여기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지역이고, 여기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질성을 갖는 일정한 지역 범위를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없이 비슷한 다른 지역은 유사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보다는 작아요. 디귿에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합이니까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당연히 인근 지역은 좁아야죠. 이게 어쩌면 이게 동일 수급권이 종합 형태로서의 사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동일 수급권이 여기 안에 여러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됐나요? 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에서는 기억의 첫 번째 줄에 끝에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도로, 하천, 공원 등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표준적인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인근 지역이 뭐 행정 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무슨 동은 인근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동은 인근 지역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법상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같아질 수는 있고요. 다음에 리을을 좀 조심해야 돼요. 리을.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례 자료의 수집은 쉬우나 가격 수준의 신뢰도가 낮으며 너무 좁으면 가격 수준의 신뢰도는 높으나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그 안에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은 많죠. 근데 이 가격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유사 지역은 그 유사 지역 개념, 요거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이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유사 지역 분석의 필요성, 요거를 좀 체크해야 되죠. 유사 지역을 왜 분석하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례가 여기 없을 때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유사 지역을 분석해야 되고요. 설령 사례가 인근 지역 안에 있어도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유사 지역을 본다. 어떤 물건을 놓고 볼 때 하나만 놓고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를 놓고 같이 비교하면은 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옷을 살 때도 그러고 뭐 뭘 살 때도 이렇게 비교하잖아. 이렇게 색상이나 디자인. 그러면은 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체크를 안 해드렸나? 사례가 그 뒤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 가면 있는데 사례가 인근 지역 안에 있을 때는 그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사례가 유사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그 기억의 의의가 있죠.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일 수급권은 감정 평가 시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사례 수집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용도 지역별 동일 수급권 판정은 주거지의 경우에는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입니다.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 선호도나 명성 등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 축소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고급 주택가는 다른 지역과의 대체성이 적으므로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좁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 3구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요, 이거와 대체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주변에 자기는 서울에 온 이후로 한 번도 강남 3구를 벗어난 적이 없대. 다른 지역은 가보고 싶지도 않대. 그런 경우에는 동일수급권이 딱 강남 3구로 한정되는 거예요. 그런 고급주택가는 좀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요. 다음에 상업지의 경우에는 배후지를 기초하여 상업수익, 그 동일한이 빠져있어요.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범위, 이렇게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범위, 그게 이제 상업지고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이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고도 상업지 같은 이 규모가 큰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은 상업지 그 점포의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이 좀 좁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공업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공업지의 경우에는 비용입니다. 비용, 키워드가 비용. 무슨 비용이에요? 공업지 제품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잖아요. 생산비 또는 판매비 이런 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키워드고요. 다음에 리을은 참고로 보시고요. 미음은 후보지행지. 이거는 앞에 토지 분류에서도 나왔었는데 후보지행지는 전환 중인 토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환 후를 기준으로 판정을 해요. 감정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여기 가액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동일수급권 판정할 때도 그렇고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되 전환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때는 전환 전에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좀 쉬고 이제 3방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